합니다. 바로바로 스파이더 거인, 그리고 곤충 세계 무법자 사막귀인. 너네 평화를 우리한테 맡겨드라고. 네, 농부들의 걱정을 한시름 놓였겠는걸요. 그럼 I'll be back. 장마가 지나간 여름, 눈에는 다양한 애벌레들이 알에서 태어나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엄청난 대식가야. 많이 먹고 빨리 커야지. 나는 부천아기 애벌레. 나도 정말 잘 먹지. 저렇게 갉아먹으면 벼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어. 그러게, 농부 아저씨들이 싫어하겠는걸. 맞아, 벼농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녀석들을 대충이라고 부르지. 아, 그렇구나. 아, 그냥 다른 데로 이사가면 안 되나?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던데 우리 보고 어딜 가라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화명충 애벌레는 천적을 피해서 아예 벼잎 속으로 들어가지. 영적 뼈입속으로 쏙. 냠냠냠, 나는 부드러운 속살만 먹지. 내 식성이 까다롭다고 내 성격까지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이 애벌레는 뭐 하는 거야? 집을 짓는다고. 실을 꼽자 쭉쭉쭉. 풍력나방 애벌레는 입에서 나온 가느다란 실로 벼잎의 양끝을 붙여 집을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몸을 숨겨. 이렇게 하면 그늘도 생기고 아주 시원해. 풍력나방 애벌레는 잎의 표피만 남겨놓고 벼잎을 갉아먹어. 어떻게 벼를 갉아먹을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쪽쪽 빨아먹어야지. 벼집은 정말 맛있어. 아, 뭐야? 너 해충이니? 어, 맞아. 이름은 들어봤니? 벼멸구. 이 애벌레는 또 어떻게 피해를 주는 거냐? 벼 애나방 애벌레는 벼 잎을 이용해서 고치를 지어. 얼음이 들 때까지 들어갈 수 있을 집이니까 튼튼하게 지어야지. 자, 벼 잎을 이렇게 깎아서 흘리고 또 흘리고 양짝. 자, 이제 실을 뽑아서 꼼꼼히 붙여볼까? 오호, 벼의 나방의 벌레 솜씨가 보통이 아닌걸? 고치가 완성되면 이렇게 아래 부분을 갉아서 잘라내기 시작해. 우와, 갉아먹고 빨아먹고 잘라내고. 해충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긴 하구나. 맞아, 이러다가 올해 벼농사 다 망치겠어.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별로 힘이 없어서. 도와주곤 싶은데 내가 좀 바빠서 미안. 한여름, 벼 잎을 갉아먹으며 살을 찌운 부천아비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되고 있어.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얼마 뒤 날개도지를 하지. 영차 조금만 더 힘을 내. 이제 좀 있으면 화려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거야. 글쎄, 벼잎을 갉아먹은 걸 생각하면 별로 응원해주고 싶지 않아. 내가 벼농사에 피해를 줬다면 네
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피해를 주던 애벌레들은 대부분 날개를 달고 사라지고 이제는 가을을 맞이한 논. 하지만 아직도 논에 남아 피해를 주는 해충이 있었으니. 나야 나 메뚜기. 도저히 벼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 벼도 이렇게 맛있는데 쌀밥은 얼마나 맛있을까? 밤이 돼도 메뚜기는 쉬지 않고 벼를 먹어. 또 먹어봐야지. 네가 메뚜기도 한철할 때 그 메뚜기냐? 네, 전데요. 그런데 왜 그랬어? 엄마, 메뚜기 달려! 네가 자꾸 벼를 갉아먹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제 그만 좀 알겠지? 우와, 메뚜기가 사마귀한테 꼼짝없이 당하네. 곤충의 제왕 사마귀. 메뚜기를 잡아먹는 사마귀는 이충이야. 어? 이충? 여기서 잠깐! 해충과 이충,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해충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메뚜기, 모기, 바퀴벌레가 있죠. 반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곤충을 이충이라고 하는데요. 해충을